알면 알수록 신기한 카기. 오늘은 음악 토끼님이 언제 오실까? 음악 토끼님. 바람이 세게 부네. 휘우. 음악 토끼님. 응? 비도 오잖아. 아하. 늦었다. 오늘도 늦었어. 음악 토끼님, 잠깐만요. 앨리스, 나 지금 늦었다고. 저기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우산 챙겨왔죠. 같이 쓰고 들어갈까요? 아, 뭐라고?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바람에, 천둥에, 비도 싹! 앨리스, 이건 타악기 소리야. 엥? 이게 악기 소리라고요? 저 문을 한번 들여다봐봐. 우와. 넓고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멀리 있는 부족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북을 치기도 했어. 북으로 대화를 한 거지. 맑은 소리를 내는 크로탈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연주하던 악기야.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이곳저곳에서 시작된 다양한 타악기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해서 종류도 많아졌지.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심하게 몰려오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다가 어머나, 많이 오겠네요. 산에도 들에도 강에도 주룩주룩. 하지만 먹구름들은 곧 걷히고 햇님이 반짝 고개를 내밀 예정입니다. 오, 파란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타악기가 연주한 일기예보였습니다. 어허, 아주 멋진 연주였어. 어? 누구세요? 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나도 타악기의 매력에 푹 빠졌더랬지. 천둥과 폭풍이 치는 모습을 타악기로 표현한 내 음악이 있는데 말이야. 한번 들어보겠니? 네! 타악기는 보통 두드리는 악기야. 둥둥 두드리면 진동을 일으켜. 어때? 진동이 눈으로 보이지? 우와, 소리가 보여요. 이 울림이 우리 귀에까지 전해져서 악기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타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선으로! 선으로! 요렇게 길쭉한 채로 연주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바로 스틱! 타악기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스틱의 모양도 각양각색이야. 끝에 둥그스름한 게 달린 채는 말렛. 같은 악기라도 말렛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 푹신푹신한 말렛은 이런 소리. 좀 더 딱딱한 말렛은 어떨까? 어? 근데 저것도 악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놀랐지? 타악기를 연주하는 망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번엔 요 망치로 멋진 타악기 연주를 부탁해요.
모든 타악기가 두드리기만 하는 건 아니야. 타악기는 연주하는 방법도 소리도 모양도 달라. 개성이 아주 강하지. 타악기는 보통 순간적인 효과나 리듬만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악기가 주인공인 멋진 곡들도 있어. 지금도 어딘가에선 새로운 소리의 타악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